예. 이 성라캐슬이 얼마 만인지 좀 그리웠는데 얼마 만이지? 한 2주 됐나? 여러분들? 한 2, 3주 됐나요? 11월 달이었나? 10월도 아니었지, 우리 만난 거. 처음 만난 거. 11월이었나? 그지, 네. 11월이었어. 아, 근데 이옷 언제, 이 누더기 언제까지 입고 다닐래? 제가 반지하 탈출할 때까지 이거 있습니다. 반지하 탈출하면 다른 거 입을게요, 여러분들. 저는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네네. 진짜 좀그 칼을 간것 같아. 요즘 딱 보면은 영상을 고민을 하는 듯한 그게 보여. 보니까 요즘 보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구독도 해주셨어요? 아, 당연히 구독해 놨죠. 예, 당연히 구독을 해 놨지. 메이저가 예. 이렇게 또 지금 영상 총몇 개죠? 하나, 둘, 셋, 일곱 넷. 개. 예. 아니, 처음 영상이 솔직히 좀 쓰레기 같았죠. 구렸어. 처음 에이. 영상이 진짜 구렸었는데 이 반지하 브이로그 얼굴 살짝 잘리니까 살짝 옆으로 여기 네네. 나오게.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찍은 거 보니까 얼굴 뭐야, 이 새끼. 제가 한번 김치찌개를 가부딱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크온 이외의 컨텐츠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어왔던 거예요. 이 그런 거 의무이엔 놓치지 마라. 뭐죠? 이 바로 미친 해결하면 태국인 돼요. 새끼 뭐죠 도대체? 줄여서 요도남입니다. 요도남 컨텐츠. 아, 근데 요도남 진짜 잘 봤습니다. 예? 아, 좀 웃겼나요? 아니, 저거 계속 밀 건가요? 아, 폐지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민심에 따라서 좀 갈리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네. 그래, 뭐 요리 전혀 요리에 저기 없어 보이던데, 너 보니까. 저는 라면 이외에 요리를 해본 적이 단한번 없어가지고. 그니까 아예 뭐 에. 칼도 잡아본 적이 없어. 아, 보면은 형님이 더 여기다 잘하세요, 신발 요리? 찍기 저보단? 전에. 그지, 나는 요리를 훨씬 잘하지. 나 옛날에 자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에. 근데 이제 영상 이런 거좀 보니까 약간 내 생각에는 형님, 그제 나루토 리액션 보셨어요? 이번에 이 영상? 이 아, 영상 내가 못 네네. 봤네. 오. 아, 이거는 제가 좀 시도했던 그 거였는데. 자,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좀그한 매달 5분, 13일 5분 50초쯤? 조두순 네. 막을 아, 이거야? 간다? 네네. 이게 좀 허언이 터져가지고. 얼마 받고 한 거야? 제가 한 40만 원 후원해주셔서. 아, 아, 제가 좀. 잠깐만. 이 새끼가 저 엉덩이 골도 나왔어? 40만 원 받고 저거 한 거야? 와, 많이 발전했네, 그래도. 원래 행거 올라가가지고 표창까지 던지고 딱 내려가는 거였는데 행거가 버티질 못하네. 아니, 근데 원래 저런 좀 뭔가 자극적이고 과학적인 거 네네.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되게 그런 거 욕하고 그랬잖아. 제가 언제요? 아니, 전에 약간 그런 거 아니었나요? 저는 예. 굉장히 그 리액션도 귀족처럼 하잖아요. 이게 뭐가 귀족처럼. 나루토를 풍자해가지고 하는. 에? 제가 뭐 간장 뿌리고. 에? 어이가 없네, 이 새끼, 이거. 아, 그래가지고, 저 행거 샀니? 행거 샀죠. 행거 예, 사고. 복구는 해놨고. 엉덩이 골라온 게 존나 웃기네. 엉골이요? 씨발, 존나 추하네. 어? 아, 이 새끼. 신태일 욕은 그렇게 뒤지게 하더니 약간 근데 그런 비슷한 그 급이 다르죠. 저는 약간 노블레스 신테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단계 더 급이 높은 좀. 아, 근데 진짜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지금 전기가 이제 방송 시작한 지 이제 거의 한달좀 그죠. 넘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이제 네가 이제 방송 한달차 됐으니까 네네. 느끼는 게 있다면은 진짜 아, 그건 이런 진짜. 부분은 정말 예외였다. 라든지 뭐 그런 네네. 거. 뭐랄까, 약간 좀 형님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컨텐츠를 진행할 때 약간 물 흐르듯이 하는 그런 맞지? 컨텐츠나 이런 게 좀, 쉽지 않지. 보는 거에 아, 비해서 막상 어렵다. 진행자가 예, 돼보니까. 약간 좀전 다른 BJ들 보고서, 이 새끼 왜 이렇게 방송해? 이 새끼 개노잼인데?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좀 에, 막상 BJ가 돼보니까. 야, 내가 해도 잘하겠다. 이래 약발방 했는데, 형성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더라. 좀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아 이게 짬밥이 쌓여야 또 되는구나. 에. 약발방 병청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더라. 왜? 뭐 있었어? 그쵸. 약발방 너왜 못해? 너는 왜 토크온 컨텐츠 많이 안 했어? 토크온을 하는데 약간 그 요리궁 아세요?
아, 그 좀비 새끼들 막 쫓아오는 거. 네네, 병신 골룸 새끼들이 막 방에 다 붙어가지고 막 와서 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러니까 콘텐츠가 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나처럼 그냥 따라하는 새끼들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네. 쌍욕해버리고 그냥 다른 방 계속 돌아다니면 되잖아. 아, 제가 그러다가 망해버려가지고. 왜? 아니 원래 우리 맨날 하던 게 그거잖아. 네네, 제건 저는 약간 좀 약간 텐션을 좀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그 강박관념 때문에 좀. 예, 이제는 저도 약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개노잼 프레임으로 한 시청자 500명까지 내려가셔야 그제서야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겠다. 그래도 항상 킬 때마다 아, 5,000달러 이상은 나오니까. 아, 아니에요. 거품은 다 빠진 것 같고. 더 빠질 거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빠질 거품이 좀 빠지긴 빠지긴 해야 돼. 네, 솔직히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서, 적정 어. 시청자가 하는 한 5,600달이 이 정도면 저는 좀 만족하면서 방송할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좀 여러분들 술 먹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지금까지 안 잤어요. 아, 예. 체력이 좀 대단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자고 네. 예, 그러고 그냥 밤을 샜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잘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좀 유튜브도 관리하고 뭐 그냥 카페도 좀 보고 지금까지 아예 안 잤어. 오, 똑같잖아. 아예 안 잤어. 예. 지금까지 뭐 집에 뭐 청소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예. 전화도 하고. 근데 잤어도 복장은 똑같잖아요. 네? 아니지. 근데 이제 머리 감고 이제 좀 반팔로 아... 입고 좀 그렇게 했겠지. 근데 지금 약간 좀 불안합니다. 왜냐면 제가 담배가 떨어져가지고. 예. 그렇죠. 예, 금단 현상이. 죄송한데 이따 담배 좀 사오시면 안 될까요? 아, 네네. 장난이고. 네. 아무튼 랄프가 없어갖고 지금 랄프 부재 중이라서 제가 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랄프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이제 올 텐데 지금 랄프가 집 떠난 지 한 4일 됐죠. 예, 상당히 좀 예 빡세네요. 혼자 하는 게 그렇죠. 원래 이렇게 이제 매니저가 내 수발을 들잖아. 진짜 내가 먹은 네, 거 치우고 떠오고. 물 떠올라 그러면 저기까지 네. 갔다 오는 그 거리가 혹시 똥도 어? 닦아주나요? 아니 네. 집에서 저기 비데 네. 있으니까 아. 비데로 야무지게 닦죠. 예. 매니저도 아. 진짜 극한 직업 같더라고요. 한번 체험 가능한가요? 매니저 체험? 아, 진짜로? 네네, 매니저 체험 한번 해서 브이로그도 저도 찍고 오. 네, 수발 한번 들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럼 전기 일일 매니저 한번 랄프 오기 전에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딱 예, 이제 매니저 끝나고 네, 어. 바로 폭로 해버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예. 아. 나중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아니 오늘은 솔직히 뭐 제 매니저는 제가 집에서 실내 방송할 때는 사실 매니저가 할 게 많이 없긴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쵸? 뭐 그냥 좀 수발이나 들다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좋은 점은 그거야. 토크온 하고 있다가 약발방 하다가 내가 잠깐 자리 비우고 싶거나 뭔가 좀 이 새끼들한테 내가 좀 전세가 좀 약간 밀렸어. 그럼 바로 전기 안 쳐놓고 야 네가 좀 해.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대신맨으로 바로. 그지 그지. 그래야 되니까 네. 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만난 게 이제 사실 이제 유튜브 아 최아님께서도 150개 감사합니다. 최아님이 BJ분이신가? 한번 싸. 들어가서 아 뭐야 BJ 아 닉네임만 BJ고 저기네 BJ 준비생인가 보네. 어, 네. BJ 준비생. 아이고 저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소리 켜놨는데 이게 왜 소리가 안 나오네. 잠시만요. 노가다 하면서 어 됐다 이제. 아 노가다 하면서 아 그래요. 노가다 여기도 노가다 하는 저기가 있으니까 같은 크루시면 밥 한 끼 하시죠. 근데 확실히 네. 노가다를 방송하기 전까지 아 방송하면서 노가다 한번 딱 했었지. 네네. 어 급전 필요해가지고 그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투네이션 쓰죠 정규 씨가. 투네이션이랑 계좌 후원이랑 네네. 어 유튜브 슈퍼챗이랑 그죠. 어 제일 많이 터지는 게 뭐야? 슈퍼챗이 제일 많이 터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투네이션이 그나마 투네이션이 더 많이 나와? 네. 아니 근데 이거 환전하려면 두 달 걸리더라고요. 투네이션이? 네네. 이번 달 왜? 신청을 못 해가지고 다음 달에 신청하면 그게 다 다음 달에 나와서 아무래도 좀... 아니야 그 신청하면은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환전 기간이 어떻게 되지? 그게 네. 나 한 쓴 지 꽤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되지? 추억의 투네이션이네요. 일주일 한 번이었 일주일 한 번 할 수 있는 건가? 한 달에 한 번인가? 네네 한 달에 한 번이요. 한 달에 한 번이야? 네 일단 아, 그래서 뭐.
좀 빡세네. 한 달에 한 번이었구나. 아직까지 돈을 못 뽑아 못 뽑았겠구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투네이션 딱 창 들어가 보면 좀 흐뭇하겠네. 아 그래도 야 나만 볼게. 노가다 뛰다가 노가다 전기는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 지금까지. 자 전기는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 봐. 진짜 궁금하다. 전기는 잠시만요. 전기는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 월 2,000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딱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무슨 그 기대에 찬 그런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네. 투네이션. 존나 궁금하네. 여러분들한테는 보여드리자. 오, 천기 감사합니다. 우리 또 친구 알라가. 14개년이네 코팅 오컨머. 오늘 컨텐츠는 이따가도 금강연아님께서 오실 거예요. 예, 네네, 일단 제가... 천천히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소하게 네.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트리머로 로그인해야 되잖아. 구글 아이디. 다른 계정. 자 한번 로그인 한번 하겠습니다. 예, 로그인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하세요. 네네. 비번은 잠깐만. 됐어. 네. 존나 궁금하네. 다시. 뭐해? 이 새끼 일부러 떴는데? 아니에요. 잠깐만요. 뭐해? 안 봐. 니꺼. 아니 안 보는 게 아니라 뭐였지? 아니 천천히 쳐. 네네 잠시만요. 아니, 갑자기 발장하네 이 새끼. 아니 뭐해? 잠깐만. 아이디 틀린 거 아니야? 아이디 맞는데? 잠깐만요. 됐다. 됐다. 와, 어리버리 뒤지게 갔네. 이거지? 네네. 네, 형님 그 저장은 하시면 아직 안 돼요. 저장 안 했어. 네. 딱 야, 이 정도. 내가 이거 네거 비밀번호 안다 그래도 내가 내 계좌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이 환전하시진 않아. 내가 환전을 못 해요. 예, 그죠. 이 새끼 나 의심하네. 밥그릇을 또 아무래도. 한번 볼게요. 딱 요 정도. 와. 근데 제가 방송을 많이 안 하긴 해요. 네네 방송을 좀 안 해서. 지금 보니까 네네 케이시가 이게 원으로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도 제가 약간...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노가다 안 뛰어도 된다. 그죠. 노가다 안 해도 된다 인정. 그리고 계좌로 들어온 것도 있잖아. 그죠. 계좌로도 좀 많이 계좌로 들어오는 거 있고 또 슈퍼챗도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전기는 일단 이번 달 예 이번 달은 그리고 솔직히 방송을 많이 하지도 않았잖아. 그죠. 한 4번 했나? 4번 만에 저 정도 네. 터지고 한 거면은 괜찮네. 이번 달 제가 봤을 때 일단 500 이상은 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 너 벌써 애드센스 나왔을 거 아니야 유튜브. 그죠. 근데 그거 핀번호가 우편으로 오는 거예요? 나 한 지 꽤 돼가지고 나 그것 때문에 울었었잖아. 알지? 수익 안 나온다고. 편집자 월급 줘야 되는데. 질질 짜고 그랬었지. 옛날의 추억이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일단은 근데 그럴 왜냐면은 근데 나는 이게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약발방 했던 게 있잖아. 영상이 100만 넘어가는 게 꽤나 되고 우리가 진짜 그때는 몰랐는데 영상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게 하나하나가 다 레전드가 돼 있더라. 진짜로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전기랑 한 것 중에 진짜 많은 그 영상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노딱도 많이 걸리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얻게 된 그런 명성이랑 이런 사랑으로 그렇죠. 이제 보상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전기 방송에 또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영상 활동 근데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보자면은 지금 일주일에 몇 영상이지? 근데 그래도 나쁘지 않네. 일주일에 네, 한 두세 개 정도 올리네. 텀이 좀 있어가지고 요새 이제 영상 다 떨어져가지고 영상 뭐가 네. 다 떨어져? 영상 이제 뽑을 게 다 떨어져서 아 네, 지금 또 야외 한번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시벌 새끼 그냥 얘기할 때 무슨 자연에서 뭐라고 잡아먹고 뭔 아니 근데 제가 결국은 생각을 너도 실내에서 토크온 하고 그거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그 버스 타고 메뚜기 잡을 수는 없잖아요. 버스에 잠자리채 들고 아, 일단 해야 될 게 존나 많네. 너 일단 빚은 없잖아. 아 빚은 없죠. 빚은 없으니까 빚은 없고 일단은 좀 홀로서기를 빨리 한 케이스니까 그죠. 차랑 집이랑 구하려면은 세 달이면 되지 않을까? 아 세 달이요? 집은 에바고 차는 약간 좀 싼 거. 집은 일단 지금 있는데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에이, 좀 차는 거기 월세 얼마라 그래? 존나 싸던데 500에 45. 500에 45면 진짜 존나 싸고 넓어 은근히. 반지하라는 것만 빼면. 에이, 반지하에서 바퀴벌레 나오는 거 빼면. 바퀴벌레 나오는 건 솔직히 네 잘못이야. 너 그 집 가봤더니 진짜 와 바퀴벌레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알까게 생겼어. 집을 그죠. 거의 창고처럼 쓰니까. 근데 가끔씩 나오니까 귀엽더라고요. 정리 좀 했냐? 근데? 아니요. 정리 아예 네네. 안 했어? 저는 이제 또 유목민이 될 거기 때문에. 상남자들은 또 안 해? 그쵸. 참나.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그 이제 좀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정기랑 이제 합방을 했었을 때 뭔가 이 새끼 좀 꾸미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뭐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노잼봇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경찰 시험 보려고 그냥 네네. 공부하는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조용히 그냥 아 근데 그분이랑 비교는 하지 공부만 해서 아니까 그런 네네. 케이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결국은 이제 경찰 시험 떨어지고 지금 유튜브로 존나 잘 나가잖아.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호랑이가 꾸며야만 기품이 나나요? 에? 저는 딱 이 그대로 와일드함이 같은 개면 내고 있지? 와일드함이 있는 채로 이렇게 남고 싶은데 또 이렇게 아니야 꾸미... 요즘은 꾸밈 노동을 강요를 합니다. 예, 꾸미 좀 꾸미긴 해야 돼 어느 정도는. 나 그때 비비발라고 그랬잖아. 우리 둘 다 비비발랐잖아 우리 그때. 아니 예전에 그 철구 형님이랑 그 형님이랑 그 방에서 합방하시는데 화장을 무슨 이상하게. 갸루상사냐? 아나 그때 그 완전 아 근데 좀 빡세게 하긴 했어. 그냥 너무 빡세게 하긴 했어. 갸루상사냐? 그게 좀 웃겼는데 거의 진짜 그거 앙드레김이었어요. 맞아. 앙드레김. 예. 존나 오랜만이네. 그분 검색 저 노잼보님 그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조회수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그죠 아무래도 근데 컨텐츠가 와 잠깐만. 영상 아하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활동을 별로 안 하시네. 영상 활동을 많이 안 하네. 와 네 옆모습 지리긴 한다 솔직히. 존나 잘생겼잖아 솔직히. 김인호님이랑 비슷하시네. 이름 아니야 김인호 발라. 내가 봤을 때 노잼보시 아니 키만 비슷하면 뭔가 퇴폐미가 있어. 태페미가 있고 코트 승이라는. 내가 봤을 때 김인호를 좀 바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 그냥 분위기가 그런가요? 인호 같은 경우는 솔직히 BJ를 안 하고 말 많이 과묵하면서 무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셨으면 인호가 더 잘생겼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노잼보 같은 경우 좀 약간 좀 점잖잖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외모빨을 좀 더 받는 거지. 인정? 예. 이동 느낌. 아무튼 근데 좀 조회수 많이 안 나오네요. 예. 나 어제 그거 했다. 그냥 집에 도착해 갖고 네네. 그러니까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 가지고 BJ들 옛날에 갑자기 문득 떠오른 막 그런 BJ들 있잖아. 왜 저 고인이 BJ들 이제 좀 검색해서 채널 들어가서 조회수 막 보고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들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시네. 자기 것만 지금 한 두 줄 되는 것 같은데. 아, 난 내 걸 보긴 봐야 돼. 에이, 그건 맞죠. 그리고 정배우 것도 봤네. 정배우 이번에 붙겠잖아. 정배우도. 아, 네네.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너 네 방송에서 정배우 왜 이렇게 까냐? 나 네 방 잠깐 네네. 봤었거든. 근데 네네. 이런 쓰레기 새끼는 이러면서 네가 그러고 있더라고. 아, 근데 그 좀 더 화나는 게 뻑가 이 새끼. 이 새끼도 좀 나락을 가야 된다. 뻑가가 왜요? 뻑가 같은 쓰레기 같은 새끼도 좀 나락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뻑가가 왜 쓰레기 새끼인데? 네?
뻑가는 이제 자기 얼굴도 안 까고 돈만 빨아쳐먹고 무슨 자기가 기자라도 된 것 마냥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말 좀 속 시원하게 하더만. 남들은 이렇게 컨텐츠 고심해가지고 뇌세포 다 터져가면서 이렇게 컨텐츠 짜는데 이 쓰레기 새끼는 가면 한번 쓴 다음에 뻑가 뉴스 이제 한번 하는 게 좀 너무 좀 토가 나오더라고요. 아 뻑가가 네. 아유 전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네. 여러분들. 아. 네. 아니 근데 뻑가님도 자격지심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끗한 건 아니야. 왜냐면 예전에 뭐 좀 잘못 보도하거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던가 어? 얼굴을 까서 이렇게 법정 싸움을 해야죠. 근데 자기도 그거 인정을 하더라고. 보니까는 이제 내가 얼굴 까면 나는 이제 뭐 네네. 내가 너무 십진따 새끼라서 얼굴을 못 까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형님도 솔직히 말해서 사이버 레카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가 해봤거든요. 해보셨어요? 아, 저 배튜브라고 예전에 예, 좀 추악하지만 예, 배튜브를 한번 예,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야무지게 제 흑역사거든요. 그래도 돈은 벌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배튜브 낀 남자. 배튜브입니다. 콘트쇼 합의하, 합의하여 채널을 같이 아 좆같다 진짜. 이거 이제 제가 제가 부캐로 한번 해봤거든요. 저거를 이제 부캐가 너무 유행이길래 씨발려나 그만 써 씨발려나 아 개새끼가 근데 가면이 얼굴을 못 가려주네. 대가리가 튀어나와 있네. 아 근데 그래서 아니 이걸 했는데 이게 어려워. 일단은 뻑가가 가면을 이렇게 저기 고글을 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제일 편할 것 같긴 해. 그죠. 왜냐면은 왜 얼굴을 가리냐면 대본을 읽어야 되거든. 텍스트 창을 이렇게 써 그 찐 그거 이제 리얼로 그러니까 완전 생방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네. 대본 적어놓고 텍스트 창 해놓고 마우스로 네. 이거 내리면서 이러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최근에 누구 씨가 이렇게 해버리면 집중이 안 되니까 눈동자가 안 보이게끔 해야 돼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정 배우도 이거 쓰잖아. 전 처음 알았네요. 예. 그 다시 하자는데 다시 할 생각 있으세요? 아 저거요? 네네. 아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넜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솔직히 지금 플랫폼이 이렇게 돼 있잖아. 트위치 아프리카 유튜브 근데 여기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게 솔직히 아프리카야. 아 근데 그건 맞죠. 그래서 아무래도. 동료 BJ들 건들기가 좀 멋지게 하더라고. 얼마 전에 사실 뭐 이렇게 좀 학고 BJ들끼리 뭐 이렇게 합방을 했는데 무슨 성추행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그거 좀 방송에서 한번 좀 다뤄볼까 했었는데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 어찌됐건 뭐 같은 플랫폼 내에 있어버리면은 이게 동료 BJ이기 때문에 하기가 좀 거시기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고 오늘 이제 뭐 아까 얘기하다가 자꾸 말았는데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 전기 좀 머리를 좀 손질하고 좀 어울리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하면은 좀 어떨까. 그래가지고 좀 너도 솔직히 네. 좀 꿈이란 얘기 좀 많이 들었었잖아. 네네. 그지. 그래가지고 오늘 전기 좀 스타일링을 좀 해주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정해놓은 그게 있거든요. 예. 잠깐만 방지 좀 바꾸고. 청라 블루클럽. 네, 청라 블루클럽으로 야무지게. 곧 오실 거기 때문에. 배튜브. 네. 배튜브 왜 자꾸 띄어지죠? 예. 근데 진짜 어렵더라. 관계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네이션 투 뭐예요? 도네이션 말투. 참담했습니다. 안재현의 귀찮음 섞인 말투와. 이거는 나중에 좀 PTSD 아무지게 올 것 같은데. 아예 네. 못하겠더라고. 저는 깍두기. 예. 저는 강호동 컷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다가 예, 좀 깔끔하게. 제가 얼굴이 너무 동그라니까 여러분 들어봐.
머리가 동그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삭발해 버리면은 얼굴이 너무 원형이고 동그래. 그래서 이게 약간 그래도 세로로 조금이나마 좀 길어 보이게 하려면은 이 컷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좀 남자답게 요런 그 해병대 컷 모이칸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앞머리를 존나 길 거예요. 지드래곤 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좀 넘기고 다니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컷이 좋을까요? 생각해놓은 거 있어? 생각해놓은 거? 사슴벌레 컷 아세요? 사슴벌레 컷? 약간 이게 좀 남성성을 키우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너 진짜 할래? 아 정말 이거 룰렛으로 할래 너? 룰렛이요? 노켓 방송을. 아 어차피 근데 너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오케이 야 몇 개는 골라보자. 그다음에 네네 뭐 좀 웃긴 컷들. 가파 컷. 예. 럴컷 컷. 어 신들라. 네, 시체 매너 좀 하고. 시체 매너. 네, 이제 볼 수 없는. 아니 근데 이제 다시 활동하는 것 같던데 유튜브 채널 이제 뭐 100번째 계정 이제 나올 법한데. 100번째 찍으면 뭐 소원 이루어주나? 왜 그렇게? 홍구씨 컷 어때? 약간 이거 그 캐로로 보시면 폭탄 소리가 약간. 에... 버튼 컷을 이렇게. 힌들 자살한다 그랬다고? 하루 이틀이냐? 감흥도 없고. 감흥도 없고 관심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힌들 머리 대박이긴 하다. 약간 그 샴푸 안 묻게 하는 그 그거 쓴 것 마냥 그게 돼 있네. 저장을 좀 해놓고 네. 이따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극단적인 거밖에 없어요? 아니 원하는 걸 좀 골라봐요. 네. 원하는 거? 어떤 게 좋을까? 프링글스 컷? 프링글스 컷 한번 보죠. 프링글스 컷? 네네. 야 이거 족보가 했던 거잖아. 뭔가 나만의 그런 커트 없나? 유튜브 구독 컷 어때요? 이거? 와 이 새끼 이런 머리도 있었구나. 다른 거 뭐 있지? 프링글스 컷. 네, 유튜브 구독 컷. 구독 컷도 있어? 네. 아 머리 그 구독 글자로. 네네. 아니, 구독 글자가 아니라 그 유튜브 삼각 표시. 네 그. 그냥 구독 컷이라고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네. 안 나오네. 근데 구독 컷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네, 세모로. 그쵸? 세모로. 이렇게. 김병지 컷. 그럼 저도 깍두기 갈까요? 형님이랑 따라서. 재미 다 나오네. 와 호나우두. 근데 지금 나랑 닮지 않았냐? 약간 눈이랑 이런 데가 비슷하게 생겼어. 네, 스윗 양남 코트 버전으로. 웃긴 거 많다.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우리 잠깐 너나 오늘 너 꾸며줄라 그랬는데 왜 이런 거 하지 우리? 그러니까요. 아 에바지. 안돼. 아 이거 에바. 진짜. 근데 진짜 초심을 찾으려면 이런 걸 해야 되긴 하는데 아, 이러면 아예 못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좀. 맞아. 금광연아 씨한테 좀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프리스타일로 그냥 약간 미용실에서 다듬어 주세요. 근데 사진을 보통 미용실 가서 네네.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대충 딱 보고 아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진짜 머리숱이 좀 없는 그거여서. 네가? 네네 저 머리숱이 없어요. 너, 저도 약간 야 좀... 어? 그런 말. 너 왔는데? 그죠. 야 너 왔다.
이 새끼 약간 내 과네. 너 맞박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너 그거네. 아! 이 새끼 왔네. 야, 얘도 저기다. 아, 아니 어떻게 씨발 21살부터 탈모약을 먹어야 되냐? 어? 아니 근데 지금부터 아니, 먹으면 훨씬 나. 그런가요? 나는 작년부터 먹었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씨발 21살에 약을 처먹어야 돼? 어우 레전드네. 우린 탈모라기 근데 우리가 다행인 건 뭐냐면 네네. 앞이 까지는 게 있어. 아 그죠. 탈모의 종류는 두 가지야. 탈모 결렬이 들어가 봐도 딱 두 가지가 나오거든? 삼탈이 있고 원탈이 있어. 원탈이 근데 그나마 낫죠. 원탈이 그나마 나. 왜냐면 흑채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삼탈은 이제 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바람 삼탈 소통에. 같은 경우는 진짜 네. 여기다 심어야 돼. 예. 그 감스트가 약간 탈모였잖아. 근데 감스트 그 탈모급이었어 내가. 근데 지금 좀 그나마 탈모약 먹고 조금 나아진 거고. 난 이제 좀 약간 머리가 애매하게 길었을 때 더 머리가 없어 보여. 앗살이 길었을 때는 머릿수 많아 보이고. 아예 딱 짧아도 많아 보이는데 딱 요 정도 길렀을 때는 진짜 머릿수 많이 없어 보이긴 해요. 약간 예. 머리를 살짝 그 토치로 구우면 마이콜처럼 그 파마 머리가 되지 않을까. 그 머리가 한번. 너랑 나랑 목은이 좀 얇아. 아 네. 목은이 얇고 머리가 얇아가지고. 근데 이게 영양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봤을 때는 맨날 라면만 먹고 그럼 영양이 잘 그런가. 그렇게 해서 네. 어. 영양제를 먹어도. 그럼 잠깐만 너 지금 방송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네네 한 번도 뭐 돈을 뽑아서 써본 적이 없네 아직까지는. 그죠. 계좌 후원만 받고서. 이렇게 아 계좌 후원으로 일단 지금 연명하고 있구만. 네네. 계좌로 터진 게 저거보다 더 많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계좌는 솔직히 많이 안 써주시죠. 왜냐하면 그 나도 그랬었어. 화면에 안 띄워주니까. 네 그게 좀 불러주는 것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간간하게 에,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그때까지는 좀 저기 좀 버텨야 되겠네. 그죠. 그때까지 버텨야 되고. 예, 지옥의 두 달 이거 야무지게 좀 버텨서. 힘들면 얘기하세요. 아 아닙니다.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얼마까지, 주는 게 아니라 네네. 빌려드릴게요. 얼마까지 무이자로? 300까지 해드릴게요. 어우 야무지네. 원래 BJ도 돈 많이 네네. 빌려주잖아. 원래 이제 아프리카 BJ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천 단위로 빌려주죠. 몇천 단위로. 금리가 예. 어떻게 되나요? 몇 금리가 되나요? 아 그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저도 그 리틀 턱형 돼가지고 그 유튜브 수익 50% 떼주고 막 이래야 되는 턱형. 아 야무지네요 형님.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러면 너가 진짜 고르고 싶은 머리 스타일을 좀 고르자. 아, 네네. 너가 하고 싶은 제가 거. 살면서 진짜 펌이나 아니면 그 파마 뭐 이런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파마는 근데 여기 와서 해주기 힘들지. 아 그죠. 그래서 그 커트도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막 그 항상 또 미용실 찐따들 특징 아시잖아요. 다듬어 주세요만 말하는 거. 에 스타일 같은 게 상관이 없고.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좀 뭔가 좀 뭐 하고 싶은 머리 그런 게 차은우 스타일? 그건 좀 애매한데. 너가 지금 하기 좋은 스타일 내가 봤을 때 요 느낌. 요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좀 차은우랑 비교하니까 약간 좀. 요 머리 어때? 아 근데 머리숱이 없어서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저게. 네네. 머리숱 때문에. 아 근데 일단은 지금 숱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좀 에이. 얇아서 그런 거니까 좀 골라봐. 머리 남자 머리 스타일. 남자 머리 스타일 그냥 다듬어 주세요로 가면 안 되나요? 아 뭐 이렇게 또 간단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게 나쁘지 않지. 요런 것도 존나 멋있는 것 같긴 해. 제가 수염 길러가지고. 아 아이고, 우리 회동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이쁜 이게 감사합니다. 오 요런 것도 괜찮아. 요거 예전에 그거잖아. 저 그 이태원 네네. 클라스 약간 그 느낌인데 좀 무난하면서 너가 솔직히 집에서 많이 생활을 하잖아. 그죠.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수위 중난 컷이요? 아 존나 중독되는데. 수위 근데 수위를 붙으니까 좀 웃기긴 하네. 스윗 중남 컷. 어우, 그 F4도 아니고 좀 간지가 나네.
그 세아님 버전 아니에요? 세아님 닮으셨네. 아, 이 느낌이 약간. 이거 스윗중남 요즘 오, 인기잖아요, 여러분들. 뭐야. 예,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 옆모습이 대박이던데. 어, 레전드네. 옆모습이. 안 나오네. 아, 나 봤었는데. 어. 대박이던데 옆모습 스윗중남. 안돼 머리를 그러면. 내가 추천을 해볼까? 너 짧은 머리가 좋아? 긴 머리가 좋아? 저는 그래도 좀 그 제 탈모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긴 머리로 좀 가는 게. 긴 머리. 네네. 앞머리 좀 이렇게 내려서. 그죠? 눈썹 가리는 게 좋아. 눈썹 위가 그래도 좀 깔끔하지 않나? 눈썹 정도 딱. 그죠? 머리 네, 내려 떨어지는 그 정도로? 거. 네. 눈썹 정도. 남주혁 컷 쳐볼까요? 형님 근데 원래 디스보이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따가 돼 어차피. 아, 오늘 어, 어차피 뭐 시간은 많으니까. 야, 네. 근데 이거 괜찮다. 뭔가 남주혁도 어, 이거 괜찮은데? 그런가요? 아, 저는 지금 딱 네 머리 스타일이 하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머리가 좀 많이 비었는데. 너 샴푸 바꿔야겠다. 내가 봤을 때. 아, 샴푸가 약간 그 17,000원짜리 좀 그 2리터 그건데. 좀. 내가 샴푸 추천해줄게. 그 샴푸를 써야 네가 지금 쓰는 샴푸가 네 머리 안. 근데 샴푸는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목 엄청 깨끗하게 빨리니까 머리에 기름이 좀 덜 지고 덜 떡죠. 어, 일단은 요거 한번 저장을 해갖고 이따가 금강연아 씨 오면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좀 저장을 하고 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예, 저는 이미 강호동 컷으로 정해졌습니다. 강호동 컷 하면 좀 잘 어울리실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여기 옆에 딱 밀고 나서 난 여기를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운데만 살리면 약간 남들이 볼 때 두드러기 난 줄 알고 오해할 것 같은데. 어. 에, 좀 얼굴이 너무 동그래서. 자, 일단은 저희 이제 금강연아 씨가 좀 있으면 이제 한 30분 네네. 정도에 도착을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아, 근데 뭐 일단은 방송하는데 부담은 좀 많이 좀 줄지 않아? 줄었나요? 그쵸? 늘었나요? 아니 좀 적응을 했어요. 이 시청자들 약간 이제 휘둘려 다니면 안 되겠다. 예. 약간 시청자를 개 돼지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제가 개 돼지가 돼서 약간 시청자가 사육사가 돼서 저를 좀 기르더라고요. 무슨 이 콘텐츠 해라 저 콘텐츠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는 근데 내 멋대로 아무래도 좀 이제 내 방송 보던 시청자들이 이제 네 방송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죠. 어, 원래 내 팬이었다가 정기팬으로 옮긴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네. 제 방송에서 했던 콘텐츠들 진짜 많이 추천하지 않나요? 아, 그죠. 그지. 뭐 약발방해라. 아니 근데 뭐 오늘의 웃겨라 이시해라. 막 이런 거를 하는데 전기를 웃겨라 해라. 그죠. 아니 근데 망상놀이 그... 해라. 맞지. 이런 거 다 추천받았었죠. 네네. 그런데니까 애들이. 어떤 콘텐츠 그래서 뭐 콘텐츠 부담이 아 아무래도 또 있죠. 예, 그때 콘텐츠를 좀 약간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마인크래프트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봤는데 좀. 나락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이게 방송이 진짜 혼자 하기가 힘들어. 혼자 하기 존나 힘들어 진짜로. 아, 잼미니층을 좀 공략을 할라 했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이 새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방송 많이 익숙해지면 이제 방송 시간 좀 늘려갈 거예요. 3시간 아, 4시간 그죠. 정도 늘려가는데 네. 제가 장담합니다. 컴퓨터 좋아하지면 무조건 롤할 거고요. 그리고 약발방 이건 두 가지는 무조건 가져갈 것 같아요. 그죠. 어쩔 예. 수가 없죠. 반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게임 BJ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꿀이더라고요. 솔직히 그치. 살짝만 입 털어주면서 리액션 해주고 약간 이러는 게 근데 아직도 약간 방송을 살짝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어. 아니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을 약간 오디오도 다 채워야 되고 부금도 제때제때 맞춰 깔아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진짜 저희 그러면 여러분들 금강연아 씨 오기 전에 살짝 컨텐츠 하나 해볼게요. 네, 디스보이즈 가겠습니다. 네 디스보이즈 야무지게 한번 가죠. 코트형 인방 대통령 우리 조코씨는 전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
근데 아이, 너무 가지 마시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거죠. 밤새고 조코랑 밥 먹었습니다. 저희 셋이. 어차피 얘기 상관없어. 어차피 뭐 이미 아. 지금 이제 인천에 올라왔고. 그죠. 오전에 잠깐 만나가지고 예 밥 먹었어요. 저희 셋이 예 밥 먹고 앞에 저 설렁탕집에서 밥 먹고 청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밥 먹고 뭐 얘기 좀 하고 쌈배 한 대 피고 커피 한 잔 하고 그러고 이제 같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 이제 조코는 자기 집으로 가고 예. 예, 아무튼 그래서 뭐 그냥 얘기, 방송 얘기 좀 많이 했죠. 방송 얘기 많이 하고, 뭐 정기가 이제 나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뭐 별 얘기 안 했지 않았어? 그죠. 그치? 뭐 얘기라고 해봤자 그냥 좀 굉장히 어색하게. 둘 다 좀 어색한 걸 싫어해가지고, 아, 좀 그런 건 말 수가 없어. 아무튼 투표 멘탈 나갔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뭐 오히려 이렇게 된 거 그냥 스타에 좀 집중하고 금강이 형 씨 왔다. 이거 디스보이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림 한번 내려줘. 맨 오른쪽에 종료하면 되나요? 문 열림 하고 종료하면 돼. 문 열림 했지? 네네. 오케이. 아 금강이 형 씨 원래 복귀 내가 이제 아프리카 복귀했었을 때 그때 처음에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좀 제가 탈모가 창피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금강연 씨 유튜브 네네. 보니까 존나 개 박제를 시켜버리더만. 아직 그 사람들이야 워낙 그냥 좀 머리 스타일링이 좀 공짜로 그 하고 노숙자도 꾸며주시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형님이 그냥 노숙자인 척하고 하시면 됐었을 것 같은데 좀. 일단 금강연 씨 앉아야 네. 되니까 의자를. 그럼 자동 재생인가요? 자동 재생을 해놨어. 잠깐만. 그럼 예. 그래서 일단은 전기 오늘 좀 스타일링을 좀 예 해주도록 할게요. 야, 내 바람 소리 졸라 들리는데 저거 문을 제대로 안 닫았구만. 안에 문 닫고 밖에 문 닫고 해봐. 아 그거 말고. 요거 이중으로 돼 있잖아. 샤시 둘 다. 아 내가 할게. 했습니다. 왜 행동이 다 좀 어색해? 머리를 많이 까다 보니까 노가다할 때도 이걸로. 아니 어떻게 이러면서 노가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맞았죠. 안 끌어. 자 일단은 머리를 좀 꾸며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 맞다 너 옷도 네. 좀 챙겨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너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초심을 잃는다고. 제가 막 꾸미고 이래버리고 이러면 맞아. 좀 아니 근데 관리를 집에서 좀 이렇게
좀 헝클어져 있어도 좀 머리 스타일링이 네. 되는 것 같은 그런 머리가 좋긴 하지. 그죠. 지금 워낙 좀 너무 그지새끼 같긴 해 머리가. 제가 약간 반곱슬이어가지고 좀 그냥 머리만 감아도 좀 스타일이 되던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옷을 사러 가려면 저희가 아울렛까지 가까운 아울렛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그건 거리가 너무, 좀 돼요. 너무 좀 그리고 그렇고.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지금 밤샜습니다 여러분들. 네, 잠 한숨도 안 잤어요. 예. 지금 텐션이 네, 약간 진짜 소소하게 가는 방송이어서 잠 한숨도 안 잤습니다. 랄프 옷이 없어요. 예, 랄프 옷이 안 맞을 거야. 예, 그리고 제가 뭐 랄프가 너무 말라가지고. 아니 근데 좀도둑도 아니고 남의 옷을 입는 게 좀 그래 예. 그래. 어, 그죠. 아니 안 잤기 때문에 이동해가지고 또 밖에서 야방하면서 이렇게 이거 입어봐라 저거 입어봐라 하면서 방송하기가 좀 애매하지. 일단은 네. 오늘 좀 머리를 살짝 예, 금강연아 씨에게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만 맡겨줘도. 강아지를 좀 뒤로 싹 밀어버리자. 금강연아 씨 가운데 앉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어쩌라고야. 본방 시간도 아닌데 켜준 거에 감사해라. 아 근데 그건 아니지. 켜준 거에 감사해라. 요즘은 이런 멘트는 되게 시청자들을 얕잡아 부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아니야. 이런 요즘은 이런 메타가 아니야. 켜졌으면 별풍 쏴이 씨발놈들아. 이게 요즘 메타죠. 예, 이게 요즘 메타죠. 네. 아, 일단은 금강연아 씨 흡연장가요, 여러분들? 어. 문 열어 문 열린도 하고 네가 모시고 와. 매니저 한 하루 시켜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들아. 어리버리까지 존나 귀엽네. 하루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컨텐츠로 전기도 유튜브 올리기도 좋고 틈만 나면 옆에서 나 찍는 거지 내 바로 옆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저희 둘 다 이제 오늘 좀 머리를 좀 저도 이제 금강연아 씨한테 머리를 자르게 하려고 저도 이제 머리를 좀 길었어요. 지금 약간 지저분한 상태인데 저는 이제 강호동 컷이 좀 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오늘 좀 강호동 컷을 한번 좀 야무지게 한번 해보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나는 삭발만 계속 해버리면 솔직히 밖에서 사회생활, 그러니까 밖에 나돌아다니기 힘들어. 사람들 너무 쳐다보니까 빡빡빡빡이 존나 쳐다봐. 그때 좀 충격 먹었었던 게 목욕탕을 갔단 말이야 랄프랑.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중탕에 있었고 우리 둘 다 이제 씻고 그러고 딱 나왔어. 근데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셨단 말이야 중탕에서. 거기서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딱 나가고 나서 이제 우리 옷 갈아입고 있는데 어이 뭐 스님이 안에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시네 이렇게 한 거야. 나 나온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되게 스님으로 안 되니까 진짜로 현관문만 열어놓으면 되니까. 안 오셨어? 네,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그 주소 제대로 말씀해주셨어요? 아니 뭐야? 아니 현관문 열어놓으면 돼. 앉아 앉아. 네. 알아서 오시겠지. 대본이는데. 네. 근데 금강연아 씨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그 자기의 심정을 올렸더라고요. 예, 뭐 사고 쳤나봐요. 금강연아. 금강연아 탈모가 왜? 이 보시면. 그렇지. 이 금강연아 씨가 여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올렸단 말이에요. 예, 유튜브랑 이제 방송 접고 예. 이벤트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이러고 나서 이제 영상 이제 영상화도 이런 게 잘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예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우리 또 연아 씨 오랜만입니다. 예. 아니 근데 문 열려 있더라고요. 문 열어놨어요. 도둑들은 어떻게 하려고? 아 제가 내려 자켓을. 아 그래요? 갖고 오세요. 죄송한데. 아, 예. 앉으세요. 아 우리 또 연아 씨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내 삭발을
해줬어. 앉아도 되나? 예, 예. 여기 앉으시면 돼. 진짜 저번에 이제 철구 방송에서 나 삭발 딱 해주고 나서 내가 진짜 금강연아한테 머리를 자르고 나서 뭔가 방송감이 존나 좋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존나 떡상을 했어요. 예.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예, 본인의 역량이 잘하시는 분들 뭐. 아 진짜 예. 금강연아가 해줬어 머리를. 맞아 그때 진짜로 머리 그때 처음이었죠. 처음이었지. 원래는 이제 좀 우리가 좀 전에도 먼저 만나볼 수도 있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너무 이런 게 박제가 돼버리니까 약간 나도 지금 살짝 좀 탈목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좀 그렇더라고. 박제될까봐 좀 무섭더라고. 머리가 많이 가늘어지셨네요. 네, 나 지금 머리 좀 많이 가늘어갖고 네, 속살이 다 보이네요. 속살 하얗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네. 강호동 컷을 할 겁니다. 모이칸. 그래서 그렇죠. 했는데 좀 뭔가 좀 아쉽다. 그럼 여기서 스크라치 한번 딱 내고. 근데 뭔가 시청자분 마음에 안 든다. 바로 삭발을 가겠습니다. 아니, 바로 또 삭발을 하셔야죠. 아 맞아. 겨울인데 대가리가 너무 추워. 아 어. 중요한 의식을 못 치렀어요. 뭐요? 손발 못 닦았어. 아 손 아 손 손신 네. 손신 손발 아, 닦아야 돼. 발을 왜 닦아요? 여기 코로나 있잖아. 아 발에도 코로나가 있어? 미친 새끼인가? 예, 일단 자 발에도 코로나가 있대. 어 말이 되냐? 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 누구부터 머리를 자를까요? 형님부터 한번 가시죠. 내가 근데 좀 빨리 끝나니까 나부터 근데, 빨리 자를게. 예. 근데 씻었어요? 나? 네. 나 밖에 갔다 와서 씻었지 왜? 아 아니 여쭤봤어요. 어, 되게 코로나에 좀 약간 많이 약간 저기를 청결한 척을 너무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아니 근데 저게 맞긴 해. 지금 네, 코로나가 2.0으로 올라갔어. 오늘 코로나 저 확진자 수가 네. 코로나 야 형한테 냄새 안 나지 않냐? 네, 저는... 그치? 야 500명 넘어갔어. 이거 X돼서 나라 망 쫓겼어 씨발 진짜로. 와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 말하지 마 씨발 말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 안 할게요. 어, 이 새끼 입에서 솔직하게 네. 말해서 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요즘 좀 그 이상한 좀 되게 더러운 습관이 한 번씩 있어갖고 뭐냐면 네. 내가 이제 화장실에 똥 싸고 났는데 모르고 물을 안 내리는 경우 한 번씩 있어. 이거 그 아니요 전에 아름이가 네. 저기 화장실 갔는데 으아 오빠 존나 놀라더라고. 혹시 그것 때문에 괜히 와서 네. 저기 한 거 아닐까? 아니겠지. 어 가끔씩 그 그럴 때가 있어. 소리 지를 아니 뭐냐면 혐오스러워. 핸드폰에 막 네네. 미쳐 있다 보면은 네네. 비대 하고 나서 한번 쓱 닦고 나서 버려두고 물을 안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닦지도 않고 혼자 닦았어요? 아우 네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이 신경변화 네. 그 영상을 봤어요 제가. 아 예. 예 진짜 여러 가지 도전하려고 하던데 보니까 네. 아니 다른 것도 사실 뭐 조회수 되게 잘 나오고 네. 하는데 또 이런 분들 가끔씩 나오고 또 조회수 바로 야무지게 빵빵 터지는데 네네. 아니 뭐 어째 신경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거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 왜? 아니 지금 요즘 몸 키우고 있다고 하던데. 아 가슴 한번 그 뭐야? 아직 아, 없는데? 운동 안 하고 아니, 안 하고만. 본인 가슴보다 제가 작죠. 아 그건 맞는데 네. 이제 좀 단단하고 그래서 어 지금 뭐 대회 연습 중이라고. 내일 모레 대회예요. 내일 모레 대회인데 지금 몸이 지금 여기 말랑말랑합니까? 어허. 아니 왜 이렇게 힘을 아니 왜 이렇게 있다. 오 이때 야무지네. 아 근데 아직 뭐 이렇게 사회인 그런 거라서 라이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저 이제 심경 변화가 이게 왔다기보다는. 한 가지 좀 집중하고 그다음에 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철구랑 아까 제가 잠깐 그 네. 철구 차를 타고 잠깐 이렇게 그 커피를 마시러 네. 이제 커피 딱 마시면서 이제 금강연아 영상을 봤어요. 어 형 금강연아 방송해? 어 나 이따가 할 거야. 근데 네. 요즘 걔 어떻게 지내는데 해가지고 이거 같이 본 거야. 아~ 철구랑 어, 하다가 이제 아~ 보다가 이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철구가? 에 병신 새끼 바로 껐어요. 아, 예. 네. 아니 근데 진짜 나는 보인다. 와닿더라. 나는 솔직히 너무 와닿긴 하더라. 너무 사람 머리만 잘라줘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가 없었다. 내 자신이 없었다. 아, 그러면 지는 맨날 아 됐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신이 네.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 이름을 딱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나 뭔가... 잘하세요. 네. 감히 누구를 훈수로 아, 네. 아니, 근데 BJ도 네. 머리 많이 잘랐잖아요. 네 맞아요. 아 진짜로 네. 다 만족스러워 하던가요? 아니요. 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 네 왜냐면은 저랑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타 와가지고 공부 다시 하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 아 현타? 현타까지? 현타 오죠. 왜냐면은 선생님 아 선생님 뭐야 코트님한테 예. 와 진짜 방송 심 노잼이다 이런 소리를 BJ가 했다? 아니 뭐 BJ나 시청자분들이 계속 시청자들이 노잼이라면 괜찮은데 BJ가 나한테 노잼이라 그러면은 야 이 씨발 새끼 하면서 바로 욕 나오지 진짜로. 방송 끈 상태에서 말했다고 들어봐봐요. 아 진짜? 그러면은 현타 와요 진짜.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그랬는데 예 뭐 아...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남순이었어? 어? 하여간에 그 새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순이 형 아니에요. 남순이 아니야? 그 형만큼 의리 있는 사람도 없어요. 맞지. 팩트입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아니 지금 정기씨도 네. 보면은 왜 근데 약간... 전기예요? 저 처음에 감자님인 줄 알고 말 잘못했다가 죄송해요. 전기 잘 모르죠. 사실 이제 제 그 유튜브 방송에 이제 개국공신이라고 할 정도로 예. 유튜브에서 이제 생활할 때 이 예. 친구랑 같이 재밌는 레전드 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코트 전기 치면은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와, 되게 자신감 있게 타이핑 치신다. 예, 아, 많이 나. 조회수도 아무지게 잘 뽑아줬고 전기가 예. 좋은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 왜 전기님이세요? 네, 아 그냥 전기세도 아까운 방송을 해서 네. 원래 얘 일반인이었어. 오! 일반인이고 이제 내 팬이었는데 네네. 같이 약발방 이렇게 토크온으로 하다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제 같이 아 얘 좀 많이 뽑아먹어야겠다. 그래서 골수까지 뽑아버렸어. 네.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이제. 네. 나 이제 아프리카 복귀하고 나서 계속 방송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방송에 살짝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기가 한 달 했거든요. 하나 보여주세요 예. 영상 그래도. 예. 아, 논리왕 전기라고 있는데. 야 9만 명이에요 벌써? 한 달 만에. 한 조회수 달 만에. 미쳤네. 한 달 만에 이렇게 나온 거야. 와. 야무지지. 이게 지금 유튜브 지금 네. 신 그 저기야. 그, 아니, 근데 이제는 야. 좀 내리막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기. 나루토는 뭐예요 갑자기? 나루토 뭐 리액션 한다고. 어 뭐야 저거 영정 아닌가 방금?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뭐 아우 편하게 아우 야 이런 그냥 뭐 방송하는 친구인데 예. 일단은 뭐 이 친구가 되게 히키코몰이에요. 저도 히키코몰인데 네. 저 이상입니다 지금. 집 밖을 안 나가기 때문에 네. 뭐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외모도 좀 괜찮고 21살이야 네. 21살 되게 어리지. 예. 그래가지고 보안이어서. 그래서 머리를 좀 시청자분들이 야 좀 머리 좀 해라 전기야 너 좀 꾸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오늘 금강연 씨를 부른 이유가 바로 전기 네. 스타일링을 좀 위해서 하고 이렇게 네. 불러봤습니다. 좀 전기는 이제 미용실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한대. 뭐라고요? 알아서 잘라주세요. 아. 뭐. 다듬어주세요. 이런 손님들 되게 많잖아. 진짜 많죠. 근데 미용사 입장에서는 어때? 제일 편하지 않아? 그냥 다듬어 주세요 하는. 어떻게 이거 말 잘못하면 개꿀 아니야 개꿀? 맞지? 미용사 입장에서는 좀 랍 같아요. 아 진짜? 아, 왜?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아. 프로파일러가 아닌데 아. 알아서 맡겨달라고 하면은 요 분이 좋아하는 길이감도 모르고 아. 느낌 선도 모르는데 그쵸? 최소한의 아. 경우일수는 좀 줘야 되는데 아싸리 네. 미용실 가면은 그게 좋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주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핸드폰에다가 뭐 이렇게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걸 사실 보여주면 미용사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게 딱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맞아. 그게 더 편하다면서요. 이게 맞죠? 훨씬 편한데 남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까탈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 맞아. 그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연예인 사진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죠. 그냥 네. 미용사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아까 그러니까 뭐 아까 되게 재밌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머리만 잘라서 이렇게 웃은 건데 머리 잘리는 입장에서는 아... 거울 보고 딱 미용사 표정 보고 와 씨발 트라우마야 알지? 어? 트라우마야 거기다가 힘들게 설명하고 용기 내서 했는데 디자이너가 이거 손이고예요
손 고데기에 이러면은 한탄단 말이야. 사실 저희 같은 그렇죠. 히키코모리들은 네네. 저는 진짜 커트만 했는데도 막 펌 제품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두세 달에 진짜 나가는 날이 많이 없잖아. 네, 나가는 날이 그나마 거. 미용실 가는 날인데 네. 왜 이렇게 미용실 가는 날이면 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몰라. 아 나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아, 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어 뭐 본인들의 진짜 히키코모리라면은 미용실 갔을 때 그래도 남자분도 분들 여자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긴장이 되나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이제 걸어가면서 이게 유리로 돼 있잖아. 네, 그렇죠. 아니 보이잖아. 걸어가면서 쓱 봐. 그냥 괜히 거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나가는 네. 척 하면 쓱 봐. 어 한 명도 없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괜히 핸드폰 딱 이러고 그렇죠. 들어가. 핸드폰 하고 들어가. 어. 뭐 커트하실 거 아 예 커트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거이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마음 편하거든.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파트 네. 주민들 이제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 상가 쪽에서 많이 잘라요. 네. 아파트 가까운 데 있는. 네. 그러니까 하자 할머니 오고 갑자기 막 애들 오고 막 들어오면서 손님들 막 네다섯 명 되면 거기서부터 막 긴장이 나. 어 땀나.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한데 막 미치겠는 거지. 이거 안 털려요. 땀 나시는 분들. 뭐 맞아 맞아. 땀나고 진짜 많아가지고. 안 털려. 맞아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다니까. 많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큰 미용실은 절대 가지도 않고 맞아 두 명 있으면 안 돼. 특히 이제 미용실 바닥이 약간 그 체스 문양으로 이렇게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데인스 존나 넓고 뭔지 알지? 우리 미용사가 체스. 절대 화려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동네 한 10평짜리 미용실에 가가지고 그 봉 돌아가는 거 아시죠? 네, 거기서 이제 이발소에서 한 5,000원 주고 자르는데 거기서 머리 감겨주세요 하니까 빨래핀으로 머리 감겨주더라고. 이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니 진짜로 이거는 뭔 빨래핀으로 머리 감겨줘 MSG인데 예. 아 근데 약간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뒤로 감잖아요. 할아버지가 막 앞으로 고개를 숙이라고 네. 앞으로 숙이죠. 아니 난 진짜 그죠. 정말 큰 샵을 간 적이 한번 있긴 있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그 진짜 좀 선생님들도 머리 되게 화려하고 다 진짜 모델같이 생기신 분들 막 엄청 많은데 공항이 오는 거야. 머리가 아닌데 초보인가 봐. 사실 머리 감겨주시는 분들 사실 초보분들이 많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아니 존나 뜨거워. 대가리가 샤브샤브 된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아니 진짜 머리 너무 뜨거운 거 같은데 뜨겁다고 말도 못하고 이러면서 머리 계속 감았지. 일어나고 또 머리 딱 말리는데 여기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 진짜로 네. 샤브샤브 될 뻔했었어. 아 근데 그런 양반이 몇천 몇만 명 보는 방송 왜 이렇게 잘해요? 근데 그거랑 그거랑은 달라. 왜 그거랑은 달라. 이제 왜 달라. 형님도 탈모시면 공감을 하실 텐데 머리를 자를 때 여기 머리를 짰는데 막 세 가닥 잡혀. 네 가닥 잡히고 막 이러면 맞아, 제가 맞아. 다 쪽팔리고 막 맞아 맞아. 괜히 막 광대뼈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미용실에서 그런 좀 저기가 많아요. 저희가 코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가 없다면. 오늘은 좀 편해요? 미용실보다? 오늘 편하지. 오늘 진짜 편하지. 아니 이 몇천 명 보는 지금 몇천 6,800명 보는데. 아니 집에서 방송하는 게 얼마나 편한 뭐 더 저기 할 게 있습니까? 뼛속까지 예. 비세이다 진짜. 그러면은 오늘 정기 씨한테 오늘 맡길 저기는 우리 아까 한 장 뽑아놓긴 했어. 아 예 사진 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컷은 요 컷. 요거를 원하시긴 하더라고 시청자분들은. 아 20도 똑같네. 왜? 이제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내가 왜 진짜. 맨날 올 때마다 이 집 저 집 똑같은 말 하는지. 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니 머리가 아니, 좀 약간 그래가지고 예. 좀 다듬어 주세요로 원. 다 똑같아. 예. 근데 워낙 경험이 또 많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알아서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 그죠. 약간 아닌데 얼굴을 딱 보고 얼굴형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되게 또 연구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원망은 안 하고 상담을 한번 조금만 할게요. 오케이. 자 일단 남주혁 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존자를 다 미용실 갔다 왔겠죠. 그치. 근데 우리 전기님 미용실 안 가고 자다 깨셨잖아요. 네네. 저는 머리도 안 감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감겨주기 때문에. 안 감으셨어요? 네네. 머리도 안 감고. 머리 안 감고 왔어? 아니요 감았습니다. 아 오늘 머리 감았어. 네. 아니 어제예요 오늘이 확실히 알아야 돼. 오늘 오기 전에 머리 감았어. 원래 미용실 갈 때는 안 감는데 오늘은 감았습니다. 몇 시에 오늘 오기 전에? 네네. 몇 시에? 네 아침에. 아침에. 네네. 시간이 때가 중요해요. 네네 아침에. 10시. 10시에? 네. 누운 적 있어요 없어요? 기댄 적 있어요 없어요? 누운 적 없습니다. 기댄 적. 머리가 지금 만져보면은 근데 저게 네. 없어요. 유분도 없고 나쁘지 않아. 약간 거짓말 같은데? 왜냐면은 말 잘못하시면 머리 구멍 뚫려요. 구멍 한번 뚫려볼게요. 아 진짜? 이런 게 진짜 유아각이죠. 네. 미쳤다. 그래서 남주혁 씨보단 곱슬기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이 머리보단 곱슬기가 두 배 이상 나올 거예요. 네네. 아 곱슬기가? 네.
정기 씨는 이 머리가 좋아요? 아니면 공강렬 씨는 맡기고 싶으세요? 그냥 맡기는 게 좀 그래. 짝밥이. 남주혁 네, 이거는 좀 에바지. 게. 그리고 얼굴형 자체가 좀 달라. 근데 은근 조금 갸름하세요 더. 아 그래요? 저는 약간 좀 이제 머리 좀 도전해보시겠어요? 아니면 해볼게요. 아 이 머리로? 네, 한번 오케이 해보자. 그럼 사진 띄워놓고 네. 그럼 바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 뭐야 이 부금 디지모나 피즈 같아. 무료 부금. 그래야 바로 풀 영상 올릴 수 있습니다. 아 나 너무 좋아서 동심의 부금이야. 아 너무 귀여운데? 자 여러분 사진 살짝 띄워놓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장비 좀 가져올게요. 예예예. 예, 예. 오디오 텐션 미쳤네. 근데 이 땅바닥에서도 괜찮아요? 아 우리 신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아 신문지 조금만 깔게요 여러분들. 예예. 자 신문지 빨리 깝시다. 네. 예. 원래 내가 매니저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지금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있어가지고 혼자 있느라. 됐구나. 아니 근데 내일 모레 그 저 대회는 자신 있으세요? 연아 씨? 아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 포징이 지금 잘 먹지도 못하고 진짜 내 생활을 못하고 있잖아 사실. 네. 재밌긴 한데 쉽지 않다던데. 포징이 너무 어려워요. 포징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근육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춤을 춰야 돼요. 아 진짜? 난 몸치락이 네. 안 되거든. 그리고 몸에 군이 바르지 않나요? 그 맞아요. 네. 그 무슨 뭐 탄! 테이프도 혹시 있나요? 왜냐면 이게 들러붙어요 이렇게. 아 슬리퍼를 드릴게요. 네 돗자리도 있으면 좋고요. 식사 하셨어요 정빈님? 아 네네. 와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좋으시다. 아 아닙니다. 아 형님도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아 당신이 훨씬 더 나아요. 아 아닙니다. 네. 아유 근데 되게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BJ로 되게 데뷔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름까지 날리시고. 아 아니에요. 어 예. 아 신발 감사합니다. 아, 네. 아 훨씬 낫네요. 예. 정말 훨씬 낫네요. 미용실 온 것 같아. 네, 이 정도면 됐어. 어. 네. 어차피 이따 5시 아줌마 또 오시니까. 네. 적당하게 좀 깔아놓고. 아 치킨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 치킨 먹고 남겨놓은 거. 어. 남주역으로 만들어보자. 너무 좀 비교해버리면 내용 비교해버리면 지금 여기 한번 잘 돼도 망한 것처럼 돼버려서 야 이거 써도 괜찮습니까? 네네 써도 돼요. 와 이거 너무 좋다. 그 물건도 좀 가져. 와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 강아지네. 아 인테리어 인테리어. 야 아니 되게 감성 있으시다. 제대로 올려놓으려고 쓴 건데 사실은. 아 되게 감각 있으시네요. 일단은 저도 이제 다녀보니까 비포를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야 또 유튜브 가게 되잖아요. 박제가 되면 그래서 네. 그 혹시 본인이 지을 수 있는 표정 중에 네네. 가장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표정이 있다. 무표정으로 좀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유튜브 각 잡으실 거죠? 네네. 네, 잠깐만 그러면은 하나 잡아드릴게요. 아 비포 앤 애프터가 사실 이거지. 어. 근데 편집자분이 썸네일을 써요. 이걸. 어 맞아 맞아. 네. 전문가야 진짜. 네네. 연아 씨 뭐 마실 거 하나 드실래요? 아 물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안 드시고 네. 머리 좀 아, 야무지게 망하면 저도 이제 유튜브에다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쓰고 그죠, 이제 그죠. 네. 아, 잘 잡으신 어그로를. 내가 사실 머리 자르면 안 돼요? 아 당연하죠. 저는 무조건 허락받고 할 거예요. 네. 아우. 제가 절대 아무나 이렇게 안 해드리거든요. 네네. 어우 깔끔하네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괜찮지 않나. 심각하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사무라이에다가. 아 근데 굉장히 방송이 네. 편안해서 너무 좋아요. 왜 방송 분위기가? 약간 아니 이 사람 분위기가 너무 편안해서 좋아요. 아 여기가 네, 고요하고
뭔가 귀염뽀짝해요. 여기는 좀 뭔가 억텐이 없어. 너무 좋아. 어 귀여. 템 조금만 올려달라고? 아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 아니 물컵이 어떻게 귀여워요. 어. 됐어요 여러분들. 그 PTSD 오는 거 아니에요죠? 됐어 와. 오케이. 대인기피증 생길 것 같은데. 대인기피증이요? 네네. 아유 기분 탓이에요. 더 올려 오케이 잠깐. 혹시 꾹꾹 깎아 옆으로 좀 치워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목에 들어가지 말라고. 네네. 제 사진이랑 좀 너무 비교되는데 이거. 자 그리고. 네. 잠시만요. 유튜브 각을 위해서 제가 전 안 올려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열심히 잘 쓰셔야 되니까. 아 맞다 연아 지금 쉬고 있구나. 네 전 어차피 어. 안 올려요 괜찮아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네. 목도리 도마뱀. 자 이렇게 해서 찍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조명 조명 보고. 편집자분이 편하시게 잘 하실 거예요. 환하게 웃어 환하게. 환하게 웃는 거 하나 표정 하나 찍으세요. 어. 네 고개 살짝 드시고 캠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썸네일 찰칵.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아 이제 한번 내려볼게요. 아 지금 자른 지 얼마나 됐어? 좀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좀 미용실을 아무래도 세 달? 한두 달? 한두 달 정도 된 거 같은데. 이 친구가 원래 그 저거 있었거든. 노가다 진짜 노가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일하다가 네네. 막일하다가 네네. 방송 이번에 딱 이제 딱 한 시작한 지 한 달. 혹시 실례지만 군대는 군대 아직 안 가지. 예. 아. 저는 의경 가려고요 의경. 아 멋있게. 그거는 뭐 유튜브 잘 되면 군대 네네. 밀어요. 서른 살까지는 미룰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까지 밀어버리면 21살한테 막 뺨 맞고 이런 게 좀. 아 요즘 군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잠깐 정리 좀 할게요. 네.